오늘 두 번째 패널 토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대처입니다. 오늘 이 두 분의 수학자를 모셨기에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이제 대비를 해야 될지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인공지능 시대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많은 사람들이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이런 일도 할 거고 저런 일도 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좀 관점이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무슨 일을 인간이 하던 일을 어떻게 대체할까가 아니라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정보라는 거가 사람이 필요할 때 기록했었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 구전했고 문자로 남겼고 요즘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갖다가 인간이 직접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녹음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래 시대에는 도저히 인간이 생산되어진 모든 정보들, 뭐 수많은 기계들이 쏟아낸 정보들을 갖다가 다 받아들이고 분석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중에 그 쏟아진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데이터 중에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그게 저는 인공지능한테 기대하는 첫 번째 질문이고 그런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시대를 갖다가 바라보는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정말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알파고 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절대 컴퓨터가 못 이길 거라고 저는 5대 0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0대 5겠군요. 생각했는데 거꾸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알고리즘적인 뭐 원리들은 대강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게 통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니 역시 수정구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상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 근본적인 원리를 파악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게 사실은 수학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들도 많죠.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이 하도 디스토피아적인 것들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근데 또 너무 그러는 것도 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게 이제 인간을 흉내내고 있으니까 마치 비행기가 새처럼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의 원리를 모르면 저 비행기가 비행장에서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이러고 이제 걱정할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비행기가 도망가진 않을 텐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인 능력과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당연히 인간을 지배할 거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은 꼭 아닐 것 같습니다. 알파고가 한 판을 졌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알고리즘의 문제인가요? 제가 알파고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사실 알파고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그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거든요. 가끔 알파고 그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이게 브루트 포스라고 그러죠. 모든 경우를 다 해보아서 최선의 애를 찾는 것이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전혀 바둑을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컴퓨터가 삐끗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랜덤하게 조사해 가기 때문에 정말 이세돌이 운적해 사람으로 치면 술 깨다가 깜빡한 거죠.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알파고가 아닌 관계로 공부 좀 더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의 홍수인 시대인 만큼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알고리즘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수학이라는 게 인공지능 시대에서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금 전에 하셨던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수학적 질문입니다. 알파고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을 만들었을 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 더 나아가서 내가 주어진 문제에 적합한 인공신경망을 갖다가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듯이 그 답이 수학적으로 풀릴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발을 디디는 사람 중에 하나가 수학자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그런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로운 길을 갖다가 수학자가 앞장서서 가는 그리고 그러면서 뭐 많은 실패도 있을 거고요. 많은 발견도 있을 거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 인공지능이 나오고 알고리즘 나오니까 이제 사실은 사람들은 이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비트코인 보셨잖아요. 사실 비트코인에 쓰인 수학은 사실 별거 없거든요. 이미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100년쯤 된 수학들을 다 쓰고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천재였던 건 걔들을 그것들을 다 알려진 그것들을 잘 결합해서 멋있게 문제를 해결한 거죠. 저는 사람들이 수학 공부한 이유가 이런 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리즘 자체를 뭐 돌리는 건 컴퓨터가 훨씬 잘합니다. 문제는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며 걔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뭐 딥러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유행하고 있는데 딥러닝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선형대수라고 하는 과목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벡터 다루고 뭐 이런 과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수학 고등학교에서 기하가 빠져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선형대수만 가지고는 이제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기하학을 좀 더 세련된 기하학들을 이용한 그런 접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군요.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수학이라는 게 수학자가 하는 영역이었던 수학까지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그러면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수학자가 아예 필요 없어지거나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수학자의 역할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할까요? 저는 이 수학의 시대가 계속 변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옛날 옛적 한 천년 이전의 수학은 그냥 계산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답 나와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와서 미적분학이 개발되면서 수학의 면모가 좀 바뀌죠. 그러면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엄밀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론의 시대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이론의 시대가 한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쭉 거서 한 2-300년 흘러왔습니다. 저는 20세기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다시 계산의 시대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이전 시대하고는 다른 계산이죠. 그 전까지는 정말 그냥 알고리즘만 절차만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제 지금의 20세기 후반의 수학이라고 하는 것 20세기 후반 21세기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산 자체는 컴퓨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며 어떤 계산을 시킬 것인지 이게 이제 새로운 수학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의 모습들이 계속 바뀌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덧붙일만 네. 그러면 이 박 교수님께서는 아까 그 처음에 소개를 하실 때 수학 교육과에 네. 계시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는 만큼 우리 이제 학생들에 대한 수학 교육도 굉장히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퓨터 코딩 교육 같은 것들이 과연 필수가 될지 네. 이런 교육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뭐 초등학생들이 코딩 학원에 다닌다 이런 얘기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코딩이라고 하는 건 뭐 컴퓨터 언어를 거기 맞추어서 논리적인 구조를 구현하는 것이니까 물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뭘 구현할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수학인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바탕이 있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상한 수식이 하나 있는데요. 뭐 굉장한 수식이 있죠. 제가 아는 분이 얘기를 해주시던데 학생 지도하는 학생 하나가 논문을 쓰는데 거기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뭘 한답니다. 근데 계산 프로그램을 보았더니 저런 복잡한 식을 쓰고 있더랍니다. 뭐 로그가 잔뜩 나오고 뭐 이상한 식이죠. 근데 저거 정리하면 365분의 x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계산만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디립다 복잡하게 쓰고 있는 거죠. 저거 그냥 타이프 쳐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건 너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나왔을 때 아니 이거 뭐 정리하면 간단하잖아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저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어떤 식을 이해하고 걔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붙여주실 말씀 있으니까. 예, 뭐 코딩도 중요하고 알고리즘들을 갖다가 뭐 코딩을 통해서 익히는 것도 뭐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기업들도 그런 식의 접근들을 많이 하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수학조차도 단순한 계산 연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딩을 가리킨다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내가 이런 거를 새롭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너무 기능적으로 되어져 버리지 않을까. 만약에 기능적으로 된다면 수학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단순한 기술이 되어질 위험성이 높아서 그런 점은 걱정입니다. 반대로 한다면 코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 건 좋은데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할까? 그러니까 수학이 계산이 아니라 사고이듯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거가 아니라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거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이 강연 시리즈를 들으시면서 아마 느끼시겠지만은 이 수학의 어떤 전문적 내용들보다도 이 수학적 사고라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 실생활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 활용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강연 시리즈를 통해서 무언가 얻어가시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패널 토의도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슬리도 sli.do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강연 개요에 있는 코드를 넣으시고 질문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강연과 토론 중에 들어온 질문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질문을 쓰지 않은 분이 계시면 지금 쓰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바로 입력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뭐 위에 있는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요. 예. 예. 제가 일단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신 질문인데 제가 보기에 알고리즘이 우리의 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예,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데요. 제가 선택한 질문은 그 익명으로 올려주신 알고리즘이 풀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무엇일까요? 질문이 짧아서 그냥 골랐습니다. 근데 이 문제, 이거는 약간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수학적 문제를 갖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해결했다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색정리라는 문제를 푸는 거가 가장 어려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수학 문제를 푼 것인지, 아니면 계산 시간이 아까 이야기했던 단순한 문제지만 계산 시간이 뭐 천 대의 컴퓨터로 뭐 열흘을 풀어야지 비트코인 하나에 나오는 숫자를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지 뭐 생각하기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해석을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었다면 그러면은 사람이 해결을 답은 구해야 되겠고. 저희 관점입니다. 제가 문제를 재해석하면 사람이 답을 구해야 되겠고 너무나 어려운 걸로 생각했는데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해결한 문제가 뭐냐 뭐 이렇게 나름 문제를 갖다가 제가 재해석을 해보면 비교적 그 우리가 이해는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뉴턴의 역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간단한 물리 모형들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이해한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 이 문제를 갖다가 풀려고 하면 비행기를 갖다가 설계하려고 하면 뉴턴의 역학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물리적으로 우리가 나름 이해하고 있는 종류의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갖다가 사람 보고 풀라 그러면 미지수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문제를 풀려고 하는 방정식의 값들을 갖다 구해야 되는데 그 방정식에 있는 미지수가 보통 1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럼 사람들한테 100만 개짜리 문제를 풀라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겠죠. 그 방정식이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그런데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니까 틀림없이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컴퓨터 제가 전공하고 있는 수치에서 특히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한다면 그러면 그 작업이 지난하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복잡하더라도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답을 그와 같은 공학계산 문제들
문제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커다란 계산으로 의미 있는 답을 갖다 구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유, 짧은 질문에도 정말 충실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저는 긴 질문에 짧게 답하죠. 네. 아까 이거 해볼까요? 네. 예. 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익명으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제가 보기에 알고리즘이 우리의 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우리 아주 복잡해지고 보고 익히는 법의 수준이 올라가면 하나의 동물의 뇌와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뇌에 기계를 연결해서 같은 물체를 만들어낸다면 즉 복제가 가능하다면 하나의 생물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라서 재미있어서 골랐습니다. 사실 뇌 알고리즘이 뇌와 비슷하다기보다 뇌 작동 원리가 이제 알고리즘하고 비슷하겠죠. 사실 저는 이런 종류의 질문을 보면 그 유명한 예가 생각나는데요. 그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벌레가 있습니다. 1mm도 안 되는데 신기하게도 얘는 생물학자들이 다 잘라서 뉴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예를 들어 이쪽에 신호가 들어오면 이쪽에 이런 신호를 보내 이제 이런 식의 연결 구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실제로 기계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만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계는 움직이다가 벽에 부딪히면 스스로 물러나서 다른 데로 갑니다. 만약 이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만든다 그러면 자 벽에 부딪히면 뭐 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만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각 신경들이 각 뉴런들이 어떻게 신호를 주는지만 결정해주면 걔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라는 거죠.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도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의식이 있다고 하고 영혼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다만 내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뉴런에 따라 움직이는 생명체가 과연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수학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원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어느 쪽인지에 대한 것들은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인문학의 철학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식의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까 이제 강의했던 두 개의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갖다가 구별하는 방법으로 하나는 전문가 시스템이 있고요. 그건 정말 여러분이 보듯이 순서도 이렇게 해서 튜링의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인공신경망은 알고리즘이 뭔지 어쨌든 구현은 결국은 컴퓨터에서 하니까 알고리즘화 되어지긴 합니다. 근데 그 두 개가 이제 달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전문가 시스템이나 튜링 머신들은 데이터, 그 갖고 있는 상태가 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료가 들어오면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알파고는 컴퓨터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뭔가 일을 잘하지 못합니다. 뭔가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알고리즘이 발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뭐 판에서 예를 들어서 이세돌이 이겼다 그럼 똑같은 판을 두면 다음에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확률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얘 스스로가 변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은 사실 복제를 한다는 거가 지금 현재는 어쨌든 튜링 머신으로 구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딱 그 상태를 그대로 찍어서 거기 있었던 학습 경험도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복잡한 경우에 특히 이런 이제 생물체 같은 걸 만들면 똑같은 모양으로 복잡한 이만큼 복잡한 걸 만든다 하더라도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가 내 머리가 똑같다 하더라도 어제 내가 경험했던 것과 어제 다르고 오늘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여서 알고리즘을 이제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상태라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머신이 뭐냐. 지금 현재는 뭐 그냥 저장되어져 있는 거긴 하거든요. 튜링이 이야기했던 X에다가 뭘 집어넣으라는 걸로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면에서도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제라는 거가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경험했던 이때까지의 것들을 한꺼번에 복제해야 되고 특히 사람이나 생명체는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알파고의 동작을 지배하는 그 알고리즘은 수학자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건가요? 인공지능망을 만드는 것들은 지금 현재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면 1990년대 수학자들이 이미 저런 인공신경망을
학습을 하면 아까 두 개의 경계로 OX를 구별할 수 있는 거를 컴퓨터빌리티라고 계산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계속 훈련을 시키면 계산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서 2분의 1만 넘어서면 그러면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컴퓨팅이 가능하다는 건 알려져 있었어요. 90년에. 근데 90년부터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발전을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의미 있는 계산에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었거든요. 상상을 초월하기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다 해보는 것과 바둑을 다 둬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바둑 두는 것 갖다 훈련시키는 게 좋을지 잘 몰랐는데 근데 몇 가지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봤더니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시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근데 과연 왜 그렇게 잘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게 한계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 있는 문제는 해결되는데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을지 아무도 모르는 질문이어서 여전히 수학자들은 90년대 이후에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수학 도구들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학적으로 분석해봐야 되겠다는 건 굉장히 최근에 수학계의 관심사거든요. 답이 10년 안에 나올지 모든 문제가 다 풀릴 때까지 인간이 관심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의 문제가 다 풀릴 때까지 수학이 답을 못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상을 정말 지켜볼 만한 계속 지켜볼 만한 고민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혹시 골라주신 게 있을까요? 엄지 제일 많이 받은 것. 네, 저도 이거 네, 간절한 예. 질문인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시 익명으로 올려주셨고 가장 많은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최근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푸는 건 어떠한 정해진 조건으로 결과값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수론 같은 수에 대한 퀴즈나 퍼즐 같은 것은 알고리즘으로 풀지 못하고 사람이 생각하여 찾아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시험 문제가 그런 건 안 풀리는 문제를 내기 때문이죠. 쉽게 풀리면 시험 문제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 무식한 알고리즘들도 많죠. 그냥 일일이 모든 경우를 다 넣어본다 이런 것도 뭐 알고리즘이긴 합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 그래서 이런 퀴즈, 그러니까 수학 올림피아드나 이런 종류의 시험 문제들은 이 학생이 계산을 얼마나 컴퓨터만큼 빨리 하느냐 이거 보려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주어져 있는 그 밑에 깔려 있는 숨어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런 걸 보려고 내는 문제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유한한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답 나오는 방식으로는 풀기가 좀 힘든 컴퓨터는 풀 수 있을지 몰라도 풀기 힘든 문제를 내는 게 사실 출제 의도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뭐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공지능과 뭐 수학 혹은 뭐 인공지능과 우리의 미래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원한다면 사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뭐 수능이든 아니면은 이와 같은 올림피아드에 나오는 것들을 푸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가능한 일일 겁니다. 얼만큼 어렵거나 저보고 하라 그러면 뭐 언제까지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본질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박부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컴퓨터를 알고리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사람한테 시키는 것은 별로 무의미하죠. 사람을 무시하는 자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의미 있는 종류의 그 학생이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떤 식의 수학적 사고를 가지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걸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뭐 저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가 모르죠. 인공지능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지도 않고 저도 뭐 답을 모릅니다. 강인공지능이라는 거가 본질적으로 존재할지. 근데 한 가지 저의 생각은 우리가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인공지능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시킬 건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수학의 영역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정치, 사회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수학 문제를 갖다 푸는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을 발전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는 종류로 인공지능을 발전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우리의 사고를 훨씬 더 넓히고 우리가 관심 있는 문제를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형태의 인공지능을 만들 것 같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종류의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꼭 답을 풀라가 아니라 내가 답을 잘 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컴퓨터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제가 고른 질문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시 익명으로 올려주셨는데, 알고리즘으로 저희 3강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리만 가서는 못 푸나요? 라고 누가 질문을 주셨네요. 리만 가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 시각은 리만 가설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수학 체계의 공리 체계에, 극단적으로는, 이거는 뭐 다수는 아니고요,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의 세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의 세계에는 참 거짓을 확실히 이야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튜링 머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갖다가 못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만든 머신이니까 결코 못합니다. 그게 이제 첫째 답안이고요. 두 번째, 그거는 뭐 그거는 아닐 것 같다는 사람들이 일단 많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계산 속도가 빨라져서 그 계산을 하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의 성질이니까 함수 값들을 갖다 일일이 계산을 해보면 조금 더 넓은 영역, 조금 더 넓은 영역인데, 그걸 지금처럼 기아서 선생님 하신 것처럼 G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 플러스 마이너스 1000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나오면 그런 계산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저희 이제 수치 해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건데,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가 빠를지 아니면 수학적으로 다른 종류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빠를지는 후자에 베팅하는 거가, 후자에 기대를 높이는 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인 충분한 이해가 없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리만 제타 함수에 대한 충분한 수학적 이해가 없이 걔를 잘 이해하는 알고리즘을 갖다가 엉뚱하게 만들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도움이나, 컴퓨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리만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확장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나보다 더 빨리 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건 저는 사실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원래 유한한 단계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만 가설 사실 대부분의 수학자는 아마 참일 거야 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0 되는 곳이 2분의 1 바깥쪽에 없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2분의 1 바깥쪽에 하나라도 있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존재성을 알고 있다면 프로그램을 잘 짜가자, 효율적인 프로그램 짜서 그걸 실제로 그 예를 찾는다, 이런 것들은 컴퓨터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없다면 이걸 무한한 단계로 컴퓨터가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다른 통찰력을 제시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는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뭔가 리만 가설이 참임을 증명한다, 이런 것들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쯤은 남겨놔야죠. 예, 참고로 그 수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아 선생님도 그렇고 이런 생각 이렇게 될 거야라고 추측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구체적 계산을 해보면 안 되는 경우들은 많이 발견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나가서 굉장히 오래된 수학의 그 가설들, 컨젝처라고 부르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다 보니까 발례를 찾아서, 증명이 아니라 발례를 찾아서 몇십 년 된 문제들이 더 이상 가설로 남지 않고 틀린 걸 발견한 경우는 최근에 꽤 있습니다. 근데 리만 가설이 그럴 가능성은 글쎄요.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서 제가 그냥 떠오른 거 하나 좀 여쭤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어려운 난제를 알고리즘으로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제가 언제 한번은 그 수학자분들께서 증명이 아름다운 증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푼다 하더라도 뭔가 이게 손으로 푸는 거에 비해서 수학자들이 보시기에 뭐 좀 덜 아름다운 증명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컴퓨터 쓰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증명을 보통 아름답다라고 하거든요. 사색정리 증명이 나왔을 때 전부 다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ugly라고 했던 이유가 그 증명 과정이 컴퓨터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증명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라 증명이 아름답지 않다, 분명히 아름다운, 더 아름다운 증명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 응용수학자여서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증명을 갖다가, 수학자이기 때문에 논문을 쓰면 증명을 갖다가 뭐 한두 페이지씩 합니다. 제 스스로도 막 해가지고
그런데 그 증명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수학이니까 뭐 증명을 하지만 그 증명을 보여주는 그림 항상 수치 해석을 전공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걸 컴퓨터로 구현을 해서 그게 이런 결과를 보여준다는 걸 봅니다. 그 그림을 딱 보면 역시 컴퓨터의 계산의 결과는 아름다워 이렇게 느끼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논문 리젝 당해요. 다른 시각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생중계로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재단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박 교수님. 네. 저는 수학자니까 주변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수학 왜 공부하나요?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뭐 수학 뭐 굳이 공부해도 될 것 같은 세상이긴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게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은 다 이렇게 계산만 열심히 하잖아요. 스킬을 기르는 건데 저는 수학의 본질은 그런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제가 강연 가서 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권위에 맹종하지 않는 힘을 길러주는 학문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학문들은 공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저게 무슨 말일까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수학은 좀 다르죠. 수학은 어떤 알고리즘이 계산 방법이 주어지면 누구나 자기 손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이게 굉장히 힘들죠. 물리 정도 되면은 실험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실험의 가치가 저도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만큼은 누구나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계산을 확인하고 그리고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고 자기 스스로 확인해 보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데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강연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과학이나 수학을 갖다가 대중과 같이 나눈다는 건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쉽진 않은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계속 유지해 주신 정말 카오스 재단의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매회에 이렇게 와서 듣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관심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고 이런 관심이 우리 사회를 갖다가 조금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재단에서 과학계의 좋은 잡지가 영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잡지 몇 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과학계의 이 과학 비평이라는 영역이 그렇게 아주 흔한 편은 아닌데요. 에피라는 잡지가 과학 비평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어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학 전문 기자와 수학자가 함께 만드는 국내 유일한 수학 학습 교양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수학 동화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수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 편하게 읽어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기에 앞서 다음 주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드디어 오셨다고 아주 재단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젊은 수학자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업적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버클리 대학교의 신석우 교수님께서 드디어 한국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물리학계의 대통일 이론에 필적하는 수학계 대통일 이론이라고 하죠. 랭 렌즈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벨상의 2018년 수상자 로버트 랭 렌즈가 만든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계를 보는 눈을 넓혀주는 프로그램이라고도 말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을 듣고 보니 이 세상이 마치 알고리즘으로 가득 채워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연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는데 일조하였길 바라고 또 그런 기쁨이 다음 강연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마지막 10강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